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This is 승진 주주총회입니다. 저희 주주예요. 다 지분 있잖아요. 네. 총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구 제2회 대회가 열립니다. 1차 대회 때 상금도 좀 적었고 규모가 좀 적었다면 2차 대회는 상금 면에서 4배가 올랐습니다. 40만원 상당의 상품이 있고 팀전으로 간다. 승진 티철 4명과 나왔던 그 내 친구 4명의 팀인데 위너스 리그 됩니다. 위너스 리그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한 명이 이기면 계속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영호 여골킬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팀이 지금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대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매너리즘 아닌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지금. 약간 강박관념이 없잖아요. 잘 쳐야 될 것 같고. 야, 근데 비판 하나만 해야 될까요? 둘이서 뭘 못해요? 항상 게스트. 그러니까 너네를 보고 싶어 하셔. 승진지철로. 아니. 왜 이렇게 나대요, 너는. 씨발. 그게 아니라 정말 꺼내는 제 꺼내면 제대로 꺼내. 아니. 너무 아니 그게 아니라 소름 돋네. 제가 이 친구들 계속 나오게 하는 이유, 왜냐 치현이는 이제 게임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고 토론이는 이제 헬스 방송을 하게 해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죠. 유닛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본인들과는 전혀 합의가 되지 않는 개인의 생각이고 유튜버 할 생각이 있어요? 원유를 하는데 이게 자기 세계관을 넓히려고 하는 건지 아까 아쉬운 거죠. 친구들도 같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수 있으니까 서로서로 좋지 않아요. 너의 그 캐릭터가 너무 아까워서 많은 분들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존나 재밌어. 와, 진지하게 가. 아니 한마디 했어요 이 사람은. 자, 비상대책회의라고 해서 일단은 대회가 좀 급하게 잡혔습니다. 2차 대회가 이것도 저는 짜증난 게 약간 조급한 네. 것 같아. 조급하다니요? 1차 대회가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분기가 지났지. 아니 이 새끼는 지금 우리 채널에 대한 위기가 아니라 위기 아니야. 우리 지금 상승세예요. 되게 좋아요 요즘에. 너무 잘 돼. 야, 맥을 짚어, 맥을. 맥을 못 짚고 자꾸 플로우를. 플로우를. 존나 먹으니까 가는 느낌이 없잖아. 들어서 그래. 욕먹는 게 제가 생활까지 하고 있잖아요. 욕먹을 때 했지만 요즘. 욕먹고 있어요? 예? 욕먹고 있어요? 아니, 전혀 지고 나서 왜 냉정을 안 하고 찐텐으로 열받아 하고 실력으로 지고 있는데 왜 실력이 안 집하냐 이런 것들이 좀 대다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사과 영상 한 것도 지금 해요. 정설이 썼네. 대회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는 대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흥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차 대회는 흥행을 했다고 봐요. 이번에는 승진 시철이 그때 1라운드 탈락? 탈락자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맨날 지니까 좋은 사람 기분 빠지는 거야. 만약 순서를 한다고 하면은 먼저 나가실 분 계신가요? 뭐요? 대회를 할 때 이제 아 왜 나 쳐다보냐? 보통 약한 사람 못 쳐다봐. 아니 근데 아니 나 진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아 그럼요. 네가 몇 DJ 시선 3명의 시선이 아니 나 몇 번째 나오고 난 두 번째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난 두 번째 넌 두 번째 난 세 번째요 난 네 번째 두 다음 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근데 네가 손번 손번 올킬 할 수도 있잖아. 손번 올킬 할 수 있는데 어 임팩트가 좀 떨어져. 임팩트가 떨어지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너도? 아니 되고 싶죠. 그렇죠. 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싫다. 네 번째는 솔직히 나 장난이고 첫 번째는 좀 첫 번째도 기피하네. 야 그럼 객관 이게 이미지상 내가 이미지가 이렇게 굳혀져가는 거야. 어린이 카드 이게 정치예요. 정치 재영이 상인이 은섭이 영호 이 중에 네가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은섭 빼고 다 잡을 수 있어요. 상인이랑 근데 다음에 치는 거 보니까 진짜 존나 못 치더라고. 첫 번째 누가 나올지 예상을 좀 해보면 도발을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근데 우리 처음에 치열이 나한테 해보낼 테니까 장재원 주세요 하면 걔네들도 어? 좋네 괜찮네 이렇게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1승만 치고 장재원은 내가 이길 수 있지. 근데 장재원이 독이 든 상대야. 그 새끼한테 깨지면은 이미지 추락이다. 뭐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어. 승준이가 맞아요. 맞잖아. 근데 은섭을 또 잡았어. 아 저 은섭이 2연승 중이에요 지금. 공식 타이틀도 아니 대회에서 진 거면 진 거잖아요. 아, 그렇죠. 재영이한테 졌죠 물론. 객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은섭이를 잡을 수 있는 제목은 너밖에 없어. 이 새끼는 아니야 일단. 나도 깨졌어. 너는 아니야. 아, 너밖에 없어. 걔네도 은섭이가 마지막쯤에 나올 것 같단 말이지. 약간 그럴 수도 있어. 영우가 약간 불도저잖아. 야 그냥 내가 먼저 나갈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 그래. 굳이 영우가 나온다면 얘는 영우한테 줬으니까 네가 나와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영우는 이제 재영이를 도발을 하는 거야. 영우를 잡아. 그럼 그 다음 재영이 나올 거 아니야. 재영이 잡잖아. 그럼 너 2킬 따고 대량 챙겨 가는 거야. 2킬 따고 라인전 아빠? 그렇지. 앞살? 텔 안 따도 되잖아. 와도 보지 마. 와도 보지 마 그냥. 이거 올킬 당하면 어떡해. 아 올킬 당하면은 저희 팀에 폐쇄합시다. 재영이한테 당하면 진짜 셋업 폐쇄하고 은섭이랑 상인은 뭔가 납득이 되잖아. 그렇지. 우리가 이겨도 우리 상금을 손 안 댈게요. 둘이 나눠 먹는 건데 둘이 몰빵을 쳐도 되고 20만 원씩 나눠 이긴다면? 근데 또 당구 촬영이 다음 주인가? 다음 주이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제 나와서 연습을 좀 할게. 어차피 내일 놀 겸 내일 놀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러면 일주일. 개소리 짓거리지 마세요. 출근을 하고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무조건 이겨야 돼. 그렇지. 이렇게 이겨야 돼.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맞아. 이미지 훼신 가야 돼. 진짜 우리 그거 하자. 단합하자. 욕하지 말자 서로 못한다고. 그날 근데 잘못을 따져야 돼 또. 그것도 언니 키우면 맞아. 언니 키우면 안 돼. 근데 거기가 세긴 세가 전력이 보다 그러니까 그렇지. 난 솔직히 은섭이를 이길 자신 없어. 난 이길 자신 있는데 운 한 10% 가져오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운이 중요하지. 네가 왜?
어? 네가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제일 못하는 애가. 뭐가? 난 네 번째 나왔는데? 어쨌든 그날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걸로. 무조건 이겨. 우리 사실 저는 이제 그거를 하고 싶어요. 저희 뭐야, 우리가 요새 초심을 잃었다, 약간 당구치기 싫어하는 표정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변인들의 입장에서 자, 네가 생각할 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실력적으로 보자고. 1년 동안 얼마나 늘었느냐. 많이 늘었어. 당수지가 얼마쯤 늘은 거야,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쯤 모르겠는데 늘긴 늘었다. 늘긴 늘었다. 내 생각은 채널을 좀 더 잘 키우려면은 아, 마이징이잖아, 씨발 끊지 마. 오케이. 말을 왜 풀려나, 초유. 늘긴 넣었는데, 내가 생각에는 채널을 더 키우려면 판을 더 벌려야 된다. 아, 그렇죠. 이런 대회나 유명한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당구 수지가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이다. 편집을 하는 시간이고, 그냥 구독자들 볼 때는 이게 막 쉬워 보여도 사실 하루 종일에도 하나 만들기 힘든 거잖아. 이게 그거. 분당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0분짜리 영상이 10시간 걸려. 그러니까 이게 너희 수목금통사? 이렇게 4일 하면은 그건 좀 빡센. 영상 찍고 편집하고 하면 일주일 그냥 바쁘다고. 그렇지.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배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이 얘기를 누누이 하는데 사람들은 어쨌든 보이는 것만 보잖아. 그치. 당구대 있어, 사무실 있어, 왜 안 느냐 이거지. 근데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답답하다고. 우리도 답답해. 영상을 하나 줄일게요. 그거는 또 안 돼. 왜요? 시청자들이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안 돼, 부담이야. 하나 줄이면 진짜 그만큼 더 잘 쳐야 돼서. 그렇지, 그렇지. 난 부담할 수 있어. 그럼 라이브를 자주 켜, 그냥. 와, 듣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라이브로. 라이브를 하면은 라이브를 한 시간 동안 편집을 못해. 그러니까 그래. 편집이 밀리는 거야. 그 고민을 또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희 자유시간을 좀 줄이면 안 될까? 하루 정도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근데 약간 난 그런 마음도 있어요. 당구 선수할 거 아닌데 당구 실력이 뒤지게 잘 칠 필요 없잖아. 뒤지게 못하니까 하는 소리. 뒤지게 못하니까 나오는 얘기인데 해결책 제시할게. 예, 예. 승우 지금 워크샵 MT 가자는 거잖아, MT. 어떤 워크샵? 아니, 조금 미안하지만은 영상을 한 일주일에 두 번을 한 주만 하나만 두 개만 하고 배우러 가는 거야. 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일단 많잖아요. 일단 동네 아저씨는 잘하고 일주일 동안은 해관수련 같이 워크샵을 가는 거예요. 거의 그냥 하루 살다시피 브이로그도 찍을 수 있고. 나쁘지 않은데요? 일주일 내내는 이제 너무 타이트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안식주를 주는 게 나쁘지 않아. 그쵸. 너무 이게 달리기만 하니까 휴식이 없었어 최근에. 대회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간히 나오셔가지고 해주시고. 제가 나가서 올 키를 돼요? 하면 그럼 내가 제발 나갔어요? 제발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친한 이미지 거듭낼 수 있는 거 맞아요? 네가 만약 올 킬 하면은 너 급상승하지. 오케이. 그러면 그 누구죠? 쭉쩍이 팀들 있잖아요, 네 명. 은섭이부터 해가지고 야. 니들한테 내가 얘기할게. 내가 첫 번째 나오니까 맞춰놔라. 제 생각에 첫 번째 장재영 나옵니다. 장재영. 아, 네. 그렇지. 왜냐면 걔도 저만큼 누구 장재영 아니야, 하영이야. 아, 장재영 아니야. 얘가 나온다 하면 장재영. 왜 내가 질러봤는데 왜 또 앞에서 내가 개싸움 한다고? 뒤에 기분서면 최선인 나올까 봐 지가 먼저 나간다고 왜 이렇게. 아니 장재훈이 진짜 장재훈이 이게 싫다. 진짜 이기고 싶냐 이번 주에. 진짜 이기고 나는 팀의 승리를 원해요. 내 개인의 그건 중요하지 않아. 개인이 이겨야 돼. 그래. 맞아, 개인이 이겨야 팀이. 그럼 우리 지면은 자체 벌칙 하나 합시다. 우리 푸시업 챌린지를 해야 돼요. 너무 밀렸어요. 아, 들어오. 아, 저랑 지금 푸시업 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500개씩. 시현이네 집으로 가서 넷이 같이 할 건데. 내가 700개 해주고 300개만 하면 되잖아. 둘이 합쳐서 1000개. 우리 2명만 해야 돼, 24시간 동안. 나 한 번 할 때 100개 하긴 해. 오케이, 그럼 동의하시는 거예요. 우리 팀 지면 우린 자체 벌칙 날짜 잡아가지고.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게. 그 새끼들은 일단 팀이 팀워크가 없잖아. 어색한 거를 졸라 놀리면은 그걸 놀려야 돼. 재미가 없다. 나간다니까. 영상 쓸 수 있냐 막 이런 거. 진짜 최악은 세 명이 이겨가지고 이 새끼가 마지막 데스매치인데 이 새끼가 지는 거야.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니,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내가 첫 번째로 갈게. 왜요? 니 왜 이렇게 갈팡질팡 하지? 진짜 이 속에 진짜 캐리하고 싶고 좀 뭔가 나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 있어요? 없어요? 나 지어야지. 와, 나 진짜 없어. 자, 너는 있어야지. 난 1승만 하고 싶어. 된다니까. 구독자만 되면 그니까 재미없는 건가? 그니까 재미없는 뭐? 건가? 아니 뭐? 채널 주인이 이딴 식으로 아이템을 어쩌겠어. 아니 1승하면 내 1인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존나 못해도 뭐 해보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니는 왜 이렇게 초식이야? 니 몇 승 할 건데? 나는 4승이야. 난 캐리할 야망이 있어. 야, 그러면은 초식이야? 어차피 모였으니까 2대2로 팀 정하고 갑시다. 나 지금 그냥 뭐 팀을? 어, 우리 둘이 했을 때 가장 잘 맞고 이 새끼랑 하면 둘이 했을 때 이렇게 존나 못치다가 나랑 몰빵하는데 내가 저 그림 나오고. 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 단판으로 딱 해. 한판 이렇게 하지. 그래, 시간 단판, 200, 단판. 200에 끌고 우리 옛날 느낌으로 진짜 딱 한 판으로 끌래. 오, 쉣.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정신 확 드네. 이동이 쿠들, 오케이. 복차. 오, 쉣. 공백. 없어.
쏘라. 야, 우리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우리 인생은 아니,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아, 이게 아, 그냥 일러 가는 대로 뭐. 결대로 가자. 그래! 해보자. 일로 타. 아, 요새를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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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를 줄